저는 많은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 있나 살펴볼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들이 먼저 가져야 될 말씀에 대한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산재하고 그들이 활개를 치고 그들이 성로들을 어렵게 하는 그 주된 원인은 사실은 교회에 있었던 것이고 어찌 보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책임이다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말씀과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집중했을 때 그 믿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던 그 공간을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이들이 들어온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태도로 이 마지막 시간들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몇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그걸 한 네 가지로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할 말씀,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믿음의 삶은 오늘 이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실 때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주신 자연현상을 잘 묵상하시라고. 여러분, 모든 만물이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죠? 식물이 그렇고 동물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이 역사라고 하는 시간에도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을 기억하고 살아갈 줄 아는 지혜와 바른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3장 9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은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8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대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저희와 다르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에게 늦게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까? 나의 자녀를, 나의 부모를, 나의 친지를, 나의 친구를 어쩌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까?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배려와 사랑을 사실은 저희가 먼저 받았어요. 만약에 주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의 시간보다 더 먼저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기다려주심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러나 마지막이 더디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날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 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도둑이 사인을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도둑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죠. 언제 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오는 것입니다. 아니요, 도리어 마음을 턱 놓고 있는 시간에 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사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마지막 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처녀의 비유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다른 시간에 올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역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불러다가 숫자를 채우면 신천 신지가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날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입장에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좋은 부모와 자녀가 되어주십시오. 착한 성도가 되어주십시오. 다른 이웃들에게 진실한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이끌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처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교회 부서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의 몸부림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